여기는 신대방역에서 한 6분 정도 거리에 지상층 조금 자그마한 원룸이고요. 집은 신축급은 아니고 그래도 깔끔합니다. 깔끔한 편. 화장실 크기는 일반 원룸 사이즈의 화장실이고 화장실에 창문도 있네요. 그리고 방은 가격이 500에 40. 500에 40이면은 무난하고요. 500에 40으로 뭐 역에서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역에서 먼 거리면 요거보다 조금 더큰 거를 찾아볼 수는 있어요. 근데 역에서 가까워서 500에 40도 나쁘지 않고 1000에 35도 괜찮고 지금 2000에 25도 됩니다. 2000에 25면 저는 아주 괜찮다고 봐요. 요 가격으로. 여기 이 에어컨 있는 데서 저 창문까지가 3m가 그래도 나오네요. 3m가 나오고 작지 않네? 2m 90 나오네요. 여기 벽에서 요 벽까지가 2m 90. 볼리형은 아니고 이렇게 오픈형이에요. 딱 여기 신발, 여기 딱요 벽, 여기서부터 방이 작지가 않네요. 괜찮네요. 540으로도.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책상이 필요가 없다, 그냥 공부와 담을 쌓았다 하신 분들은 여기는 이게 보면 책상이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요 위에 판을 따로 빼고 요거 수납장 따로, 요거 수납장 따로 이렇게 써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을 열면 바로 앞에 건물이 있진 않고 골목이 하나 있고 앞에 앞집이 있어서 이렇게 뭐 바람도 잘 통할 것 같습니다. 옵션은 전자레인지까지 있고요. 아무튼 여기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관리비가 6만 원에 전기 가스만 따로라서 이렇게 뭐 비싸지도 않고 500에 40으로도 역에서 가까워서 나쁘지 않고 보증금 1000이나 2000에서 월세 35나 25으로도 아주 괜찮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